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짜장면의 역사. 작장면이 기원인데요. 이게 그 중국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된소리화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짜장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볶아서 면 위에 얹은 요리를 통칭해서 짜장면. 아, 네. 억양은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국식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짜장면처럼 기름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먹기 전에 그 마냥 거하게 뭐 비비진 않고 그냥 먹다 보면 좀뭐 젓가락으로 섞어서 먹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볶아서 얹는 그 장의 스타일도 달라요. 고명도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뭐 북경식, 사천식, 뭐 남경식,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산동식. 그래서 원료는 이제 산동반도, 그 중국식 면장은 주로 황갈색. 근데 이제 한국식 춘장은 이제 캐러멜이 들어가요. 한국식 춘장에는 캐러멜이 들어가. 그렇고요. 이제 북경식에는 채소 고명이 한 7가지가 들어가고 그 장을 면 위에 올려요. 그래서 먹는 사람이 이제 재료를 조절하게끔 해요. 그렇고 한국식 짜장과는 다른 약간 비빔국수 약간 스타일의 맛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울진에 가면요, 해주 작장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북경식으로 서빙이 돼요. 근데 문을 닫았대요. 있었어. 그렇고, 작장이라는 장의 기원이 검은 콩을 주재료로 썰어요. 그래서 파를 넣고 발효를 시켜요. 그 총장이라는 게 있고요. 이 총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춘장의 원료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주영아 교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주영아 교수에 의하면 이 춘장이라는 이름의 기원도 총장이다. 뭐 그런 의견이 있어요. 현재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교수로 있는 그 주영아 선생님은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음식 문화사를 연구하는 거의 유일한 학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짜장면은 북경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산동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본게 옳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100길로 제일 가까운 곳이 산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화교의 대부분은 다 산동반도 출신이고요. 그래서 우리 막그 중국집 가면 막 산동 맛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 그 1880년 언대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이모군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구식군인들이 이제 신식군인 별기군을 그 공격을 하고 그 이제 일본 군대도 여기서 그 진압을 해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여기서 청나라 군대를 들어와요. 그래서 그 청나라 군대에 이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가잖아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여기서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동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사는 화교 공동체가 이때 처음으로 이루어져요. 의외로 한국은 화교가 늦어요. 동남아 쪽이 화교가 빨라요. 그 명나라 시대에 그 영락제 시대에 그 정화가 해외 원정을 떠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산동의 그 가정식이었던 작장면을 1890년대 이제 그 개항이 된 인천항에서 중국인의 그 부두 노동자들한테 판게 시초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그 인천항 한켠에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노점 장사를 했고요. 이때의 면은 칼국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교 공동체가
이 인천 앞바다를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요리집이 생겼고, 이 서민 음식이었던 이 짜장면을 정식 요리집에서 찾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예 산동에 복사라는 지역에서 본토 수타면 기술자를 불러와서 이때부터 이렇게 면을 수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나타운의 여러 식당에서 이미 짜장면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려진 음식점이 공화춘이에요. 그 이후로 알려진 게 공화춘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누가 원조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워낙에 그 유명한 집이 공화춘이다 보니까, 그냥 그 인천의 그 차이나타운이 화교촌이고, 그 화교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 가는 그 화교들이 거기서 해물을 모아서 넣은 게 짬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한국식 짜장면이 나오게 돼요. 1960년대 중반, 이제 정부에서 경제시장 형태를 조율하기 위해서 정가 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폭리를 취하는 상거래가 이제 단속이 되기 시작했고, 그 화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중국 요리집들도 원래 그 기본적인 재료를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빌미로 제재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지 타산을 좀 맞춰보려고, 수지 타산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한국의 이제 자체로 음식을 그 만들 제그 부식류를 만들 그 농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양념 공장을 그 개설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산 재료들을 쓰게 돼. 그래서 입맛이 한국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67년에 식품위생법이 제정이 됐고, 근데 문제는 화교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 형태로 만든 조미료 가공 그 재료들은 개인 가정을 제외한 판매와 요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 제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게 위배돼서 단속의 그 주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교들은 조미료 가공 공장을 차리고 이제 시판되고 있는 한국식 면장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춘장을 쓴 검은 짜장면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동남아 여러 국가들처럼 화교들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있었고요. 화교들의 사유 재산을 좀 동결을 시켰어요. 화교들의 사유 재산을 동결시켜 버리고 이제 거주지하고 사업장을 일정 이상 늘릴 수 없게 묶어 버렸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공장을 운영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음식점, 에그 대표적인 업체가 영화장류. 그래서 갈색 면장 짜장면이 부활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바지 사장권을 적발해서 유통망을 분쇄를 해버려요. 결국 이제 그 일반인 상대로 한 유통만 회사의 그 명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국식 면장이 너무 짜. 그래가지고 짠맛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조미료를 넣게 돼요. 그래서 검은 것이 더잘 익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캐러멜 색소를 첨가해서 그뭐 검은색이 된 면장은 그 원래 황갈색 면장보다 무릇하도 별로 옅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이유는 남기기 위해서 이 캐러멜 색소를 쓰게 돼요. 그래서 한국식 면장인 춘장은 이것 때문에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짜장면이 나왔고요. 황갈색 짜장면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업계의 이기주의로 생겨난 그런 불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 그래서 한국식 짜장면이 나오게 돼요.
결국 이제 화교들이 면장 제조를 못하게 되니까 춘장을 쓰게 되는데, 한국식 중화교를 개발. 그래서 이제 화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자본적으로 쪼들리게 되니까, 이제 그 요리사들이요,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장을 볶을 때 고기를 넣어요. 넣는 고기를 좀 줄이고, 좀 이제 야채 섞어서 약간 그냥 부식 형태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고기 육수를 넣는데 고기 살을 우리는 게 아니고 뼈를 구워서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늘리는 그런 기법 융합을 좀 썼어요. 근데 육수를 섞어서 볶으니까 오,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육수에다 녹말가루를 풀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한국식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녹말가루, 뭐 전분가루, 뭐 그런 식으로 쓰게 됐죠. 그렇고, 중국이 고향이지만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개량이 됐고, 그렇게 이제 홍보가 돼요. 일본에도 짜장면 있어요. 일본은 짜자멘이라고 쓰는데, 일본은 약간 면맛이나 소스 맛이 약간 막국수 느낌이 있어요. 모리오카 짜장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짜장면의 역사는 이렇다. 자, 그러면 이제 짜장면의 표기. 자장면이 원래 표준어였어요. 자장면이 원래 표준어였는데, 자장면이 표준어였는데 왜 짜장면이 됐느냐? 2011년 8월 31일 이전까지 짜장면은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올바른 표기는 자장면뿐이었어요. 그랬는데요. 원래 중국어의 그 짜! 이거는요, 한글로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성학적 측면에서 이 자장이라는 표기를 쓰게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썼던, 음식점들이 계속 썼던 표기는 어감이 더 찰지다는 이유로 짜장면을 썼어요. 근데 짜장면과 같은 맥락인 짬뽕은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언어 유희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짜장면이 자장면이면 짬뽕은 잠뽕이냐? 그런 개그맨들이 그런 디스를 했죠. 자, 그래서 안도현 시인은 당신들이 아무리 자장면이라고 해도 나는 짜장면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자기 시집에 짜장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계속 그 시를 읽을 때 자장면이라고 읽은 거예요. 아나운서들은 표준어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자장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운율 때문에 작가가 의도한대로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 근데 아나운서들이 그거 안 지키는 거야. 원래 근데 애초에 시는 운율하고 표현을 위해서 이제 문법을 씹어먹는 그런 시적 허용이 있거든요. 하여간 그걸 생각을 안한 거죠. 시는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에서는 복습 표준어를 인정했고, 먹거리도 같이 인정됐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복습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 국립국어원에서는요, 그래서 표준어를 만드는 곳인데 예외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짜장면 맞춤법 표기에 대해서 단순히 된소리를 쓰지 않아 해서 논란이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짬뽕은 잠봉이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짬뽕 같은 경우는 일본 음식인데 일본의 고유어가 국어에 들어와서 굳어진 거고요. 관용어는 관용어 표기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짜장면의 경우는 중국식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언어가 그 한자어 같은 경우는 그 한자 표기 원칙으로 그 쓰기 때문에 계속 된소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이런 거의 경우는 그래서 그 카레 같은 경우도 원래 인도에서 시작했죠. 인도에서 인도의 식민지인 아니 그 인도가 그 식민지배를 인도를 식민지배를 했던 인도 제국 그 영국 영국을 거쳐서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그 카레라고 발음을 한 거야. 그래서 카레의 역사도 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카레의 역사도 한 번은 해볼 거예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의 대중성은 음식으로서의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휘 자체의 대중성, 상대적인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장면이라는 상부적 짝을 지닌 뭐 짜장면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짬뽕은 그런 경쟁이 없잖아요. 잠봉. 그리고 짬뽕은 음식의 이름을 따라서 그냥 여러 가지 다 그냥 뒤섞어 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다이어로 약간 확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 5월 SBS에서 짜장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거야. 그래서 국립국어원에다가 자장면이란 표기가 올바른가? 그렇다면 무슨 이유인가? 이런 걸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중국어학자와 연구하세요라는 망발을 했죠. SBS는 그거를 그 2015년 1월에도 같은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바뀌었죠. 그래서 결론, 외래어 표기법은 존중해야지 원칙인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생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짜장면 혹은 자장면 표기가 그거는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상황에서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주장 아니면 다수는 자기는 짜장면이라고 써왔으니 원칙은 무시하겠다 그런 과격한 주장 뭐 논점인 표기와 전혀 상관없는 발음까지 묻는 사람은 엉뚱한 일까지 뒤섞여서 논란이 된 거야. 결국은 그래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언어 표기 약간 그런 좀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짜장면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약간 그런 언어까지 건드릴 정도로 약간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짜장면 문화가 약간 그렇게 들어왔었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바로 요 짠짜면. 짬짜면 문화가 있어요. 자, 이 짬짜면은요, 짜장면과 짬뽕이 중국집에서 팔리니까 두 개가 인기 메뉴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집에 주문을 할 때,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중국집에 저는 방문해서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짬짜면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아예 음식 가운데 칸막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은 짜장면을 넣고 다른 한쪽은 짬뽕을 넣어요. 당연히 둘다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화요리 전문점에서는 짬짜면 메뉴를 확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짜장면하고 짬뽕만 나눠 담지 않고
되게 그런 여러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주로 나눠 담는 메뉴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짜장면하고 짬뽕을 나눠 담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보통 뭐그 탕짜면이라고 해가지고 탕수육과 짜장면 아니면 탕짬면이라고 해가지고 탕수육과 짬뽕 아니면 탕볶밥 탕수육과 볶음밥 짜볶밥 짜장면과 볶음밥 아니면 짬뽕밥 해가지고 뭐 그런 알아서 더 섞으라 그래요. 그리고 일부 중국집에서는 제육덮밥을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섞는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 고민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메뉴의 양이 정확히 반반씩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그릇 자체를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따지면 반보단 좀 적어요. 그릇의 바닥이 가운데를 나누는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짬짜면의 바란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IMF 시대였어요. 근데 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중국집에 가서 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다가 어떤 커플이요. 짜장면하고 짬뽕을 하나씩 시킨 다음에 자기 이거 먹어 이거 나눠 먹어 하면서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그릇을 따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안된 게 짬짜면. 그래서 전용 그릇을 제작해서 잘 나가는 중국집에 한번 써보세요 했는데 아 그런 게팔 일이 없다. 근데 어떤 집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짬짜면이 나오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웬만하면 짬짜면을 같이 팔죠. 그래서 바란지는 IMF 시대의 서울 도봉구. 그래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전 해태 타이거즈 포수 최혜식 선수가 아니 왜 짜장하고 짬뽕에는 왜이 타이거즈 선수들이 얽혀 있을까요?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최초로 개발했다 하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티즌이 아니다, 내가 짬짜면의 원조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고 싶을 때 면과 짜장이 따로 나오는 간짜장 곱빼기를 시켜서 짬뽕 국물을 좀 주세요라고 해서 면의 반은 짜장에 비벼 먹고 나머지 반은 짬뽕 국물에 말아 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가끔 제가 이제 학부생 때요. 제가 학부생 때그 그러니까 학생 식당이 있고 학생회관에 중국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중국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뭐냐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데 짬뽕밥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국물 주세요 하면 국물 알아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로 짜장면 나올 때도 짬뽕 국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성당 청년들하고 같이 뭐 짜장면집을 단체로 가면 가끔 그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짜장면을 시켜 먹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짬뽕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하니까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 국물을 따로 달라고.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 먹을 땐 그렇게 안 먹죠. 제가 사 먹을 땐 그렇게 안 먹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짜장라면하고 짬뽕라면 같이 사서 같이 끓여 먹는 경우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짬짜면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그릇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짬뽕하고 짜장면이 합쳐져 있는 형태가 딱 있어요. 이그 전라북도 고창군의 어떤 음식점에서는 그 고창식 짬짜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나누는 게 아니고,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 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짬뽕 국물을 쓰는 게 아니고 볶음 짬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볶음 짬뽕을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볶음 짬뽕은 그 짬뽕을 볶아요. 그리고 거기다 짜장 소스 얹어요. 근데 전라북도에는 또 물짜장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저는 물짜장을 안 먹어봤어요. 상상이 안 돼. 물짜장은 일단 상상이 안 되고요. 물론 전주 가면 뭐 베테랑 칼국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창 짬짜면은 이래요. 그 고창에 가면 그 고인돌 유적 있잖아요. 약간 그런 고인돌 짬짜면. 그래서 그 먹을 때는요, 이거를요 저대로 그냥 섞어서 먹는데요. 어떻게 먹어? 고창 가면 그렇게 먹는데, 그 짜파구리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짜파구리도 사실 그거잖아요. 그 이제 면을요, 그 국물을 조금 덜 면을 조금 덜 넣고 면을 삶아가지고 그 짬뽕 그 너구리 스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졸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짜장 스프 넣어가지고 졸이잖아요. 참고로 저는요, 그 짜파구리 끓일 때 저는 그렇게 써요. 저는 짜파구리 끓일 때그 그냥 짜파게티 하듯이요, 아예. 그래서 저는 너구리 스프도 나중에 그냥 넣어요, 아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소스를 직접 섞어 먹어야 되니까 지금 상상하고 싶지 않아. 이걸로 제일 비슷하게 먹고 싶으면 그 팔도 짜장면하고 볶음진 짬뽕 쓰면 약간 비슷한 맛이 난대요. 아니면 그 진짜장하고 볶음진 짬뽕. 하여간 이런 거좀 알아서 섞어 드셔 보세요.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걸또 많이 좋아한대요. 그 물짜장은 좀, 하여간 좀 내가 해보고 싶고요. 하여간 엄청난 레어템이에요. 그래서 이 고창군의 바로 옆 지역인 정읍시나 부안군, 영광군 뭐 이런 데만 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충청북도에서는 울짜장이라고 해가지고 걸쭉한 울면에다가 짜장 소스를 얹어서 먹는 울짜장이 있고요. 경상남도 통영시에 가면 우짜면이라 가지고요, 디포리라는 그 생선 있잖아요, 국물 내는 거. 그 디포리 육수에다가 그 우동 국물을 내 가지고 그 우동 국물에다가 짜장 소스를 얹어서 그 국물로 섞어 먹어요, 우짜면은. 어떻게 먹을까 그런 거? 뭐 어쨌든. 그리고 사실 그 요거 짬짜면처럼 진짜 이그 짬짜면의 그릇 자체가 이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부피가 정확한 그 짜장면이나 짬뽕 그 1인분의 그 절반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진짜 아예 많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요, 혼자 먹는데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혼자 먹는데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그걸 시켜가지고 혼자서 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 물론 벤츠님은 최대 응? 최면 해가지고 뭐냐 한 번에 짜장면 14그릇까지 먹을 수 있죠. 그분은 14그릇이 최대 한계라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짜장라면을 먹을 거예요. 짜장라면을 이따가 밤에 먹을 건데 지금은 안 먹을 거고. 자, 이제 그 짜장면 문화가 이제 짜장라면으로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라면화를 한게 시초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짜장라면은 농심에서 만든 짜파게티가 있죠. 그래서 그 기존의 목적을 유지한 거는 팔도 짜장면이고요. 팔도 짜장면은 진짜 짜장면 맛을 느끼고 싶은데 배달하기엔 좀 약간 버거워. 그럴 때그 뭐냐 그 가게나 마트 가가지고 그 이연복 셰프 사진이 들어간 그 팔도 짜장면 그 봉지를 사서 드시면 돼요. 그 팔도에 일품 짜장면하고 팔도 짜장면이 있어요. 달라요. 오늘 블랙데이라서 짜장면의 역사 하는 거예요. 그 라면의 역사는 전에 제가 그 분식문화 이런 거할때 했어요. 그래서 짜파게티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몇년 전부터는요, 갑자기 그래서 농심에서 짜파게티 그리고 삼양에서 짜짜로니가 있었죠. 삼양 짜짜로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뚜기 같은 경우는요, 그 북경반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짜장하고 짬뽕 라면 그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도도 뭐 짜장 왕뚜껑이 있었어요. 왕뚜껑 짜장만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그 짜장 라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짜장라면은 끓일 때그 면을 삶을 때좀 물이 좀 필요하고, 이제 먹을 때는 물을 버리고 비벼야 되는 게좀 많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물 조절 잘못하면 짜장 국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라면 같이 끓였다가 진짜 그렇게 되는 불상사가 있어요. 대신에 그 국물 없는 라면의 특성은 그 면을 조금 버리면요, 그 이제 물을 만약에 물 조절 실패했다 그러면 센 불에다가 좀 졸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써요. 그 물을 거의 안 버려 물을 좀 아주 한두 국자 정도만 버리게 될 경우는 아예 그 짜장 스프하고 그 유성 스프를 넣고 비빌 때 저는 불을 켜두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집은 그 가스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그냥 전기로 바꿨거든요. 그 호흡기 문제 때문에 전기로 바꿨는데, 그래서 그 열을 남겨놔요. 그 열을 남겨고 그 자리에서 볶아요. 저 불닭볶음면 할 때도 원래 그러잖아요. 불닭볶음면 원래 그 불에다 볶잖아요. 불 켜놓고. 그렇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래서 농심에서 대표적으로 짜파게티를 만들었고, 그 짜파게티가 응용이 된게 사천 짜파게티가 있고 짜장범벅이 있어요. 이 짜장범벅은 원래 그 농심에서 그 조그만 컵라면, 그 육개장 사발면보다도 더 적은 완전 소컵 버전으로 그 컵 버전으로 나온 게 짜장 범벅이 있었는데, 이거를 짜파게티 범벅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농심에서 그냥 그 짜장 큰 사발이 있었는데, 이큰 짜장 큰 사발은 짜파게티 큰 사발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삼양에서는요, 원래 짜짜로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갓짜장이 나왔어요.
짬뽕라면 나오 가짬뽕 나오듯이 가짜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 그 PB 상품으로 파는 거 도전 하바네로 시리즈, 그리고 엑소를 모델로 내세운 그 볶음짜장면 이런 거 PB 상품이고요. 그리고 오뚜기는 그래서 그 봉지라면 버전으로 북경짜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컵라면 버전으로 짜장볶이가 있었는데 진짜장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린 짜게치라면은 그건 PB 상품이에요. 그리고 팔도에서 만든 거는 그래서 일품 짜장면하고 팔도 짜장면 있고, 이제 GS25하고 PB 상품으로 나온 게 공화춧. 그리고 청보에서 우짜짜라는 짜장면 라면이 있었는데 당연히 청보는 망했기 때문에 현재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의외로 그 짜장라면들은 단종된 상품이 없어요. 의외로. 의외로 단종이 안 됐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요 시간에 짜파게티 먹방을 하도록 할게요. 짜파게티 먹방 할 거고요. 몰라, 오늘 낮에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잘하면, 오늘 제가 컨디션을 봐가지고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컨디션 봐서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를 할 건데요. 오늘 메이저리그 일정을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오늘 메이저리그 일정이 11시 10분에 다저스 경기가 있네요. 그리고 론스타 시리즈도 있고 다저스 경기도 있는데, 글쎄요. 오늘은 잠깐만 좀 제가 좀 한번 찾아보고요.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헐.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이에른 뮌헨하고 붙고 리버풀하고 AS 로마하고부터 디박이다. 잠깐만요. 그래서 올해 오늘 그 메이저리그 일정 보고 오늘 다저스 경기 켤게요. 오늘 뭐냐? 오늘 일정 다저스 경기를 켜가지고 오늘 누구 선발이지? 다저스가? 일단 선발 투수 라인업 이거 좀 제가 찾아보고, 그래서 잘하면 제가 점심 때 먹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점심 때 짜장라면 먹방 할 수도 있어요. 아, 마에다 선발이네. 그레인키하고. 마에다 선발이면 한번 켜볼게요. 오늘 마에다 선발. 왜냐면 제가 잠깐만 술 먹금 토일. 제가 이번 그 컷쇼 선발 경기를 제가 못 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컷쇼 선발 경기를 제가 못 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제가 류현진 선발이 다음이 언제지? 류현진 다음 선발 일정을 한번 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다저스. 아, 이날이 컷쇼 선발이야? 아, 휴식 때문에 하루씩 밀렸구나. 알았어. 다행이다. 나 일요일에 방송 일요일에 내가 낮에 방송 못 하거든요. 리치의 선발.
어쨌든 다행이네요. 월요일 새벽이 커쇼 선발이어가지고. 그래서 커쇼 선발 때 방송 켤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블랙데이와 짜장면 문화, 그리고 짜장면의 역사, 그런 이제 파트를 제가 오늘 나눠놨어요. 파트를 오늘 만들어 놨고요. 오늘은 글쎄요, 제가 아까 저녁에도 제가 KBO 리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따가 또 낮에 방송 켤 거잖아요. 오늘 낮에 그 마에다 선발 경기를 켤 거라서 제가 오늘 이제 교육 방송까지만 하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따가 낮에 마에다 선발 경기로 만날게요. 안녕.